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이 다가갈수록 무지만 드러났어요.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기에는 얼마나 실력이 안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인가. 이것이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7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 무지에 대한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문맥상 흐름을 위해서 33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조금만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머지않아 나는 사실 나 있는 곳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네. 지역적인 공간 이동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청중들은. 그러니까 그 무지의 막바지를 향해서 청중들은 자기들의 그 무지한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였는데 아니 어디로 가시기에 저러시나?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가시나?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 놀랍고도 신비로운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허물, 실수, 연약함, 심지어는 불신과 거역까지도 활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은 잘못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어디 이방 땅에 가셔서 선교하시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지가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않습니까?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방 땅을 가셔서 선교하신 건 아니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이 땅끝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이방 땅으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융숭이 접대를 하니까 축복을 선언하죠. 내년 이맘때쯤 이 집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풋 하고 웃었어요. 참 주책들이네.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나무람을 받죠. 네가 웃었다. 아니 저 안 웃었는데요. 또 살짝 거짓말을 해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근데 정말 1년 후에 사내 아이를 주시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라 이름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게 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허물, 연약함, 반역, 불신까지도 활용하셔서 꿋꿋하게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문맥상 인간의 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막바지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가 성령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성령에 관한 주제가 왜 나왔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에 인간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터디하거나 깨달아서
돌을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역사만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무지를 극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번 넘어와 보자고요. 37절을 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끝날 곧 끝날에 이 헷갈리네요.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명절 끝날은 당연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과 목마르거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번역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려지거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도의 예수님의 배려가 절절히 담긴 의도적 표현이에요. 두 가지를 안 하셨어요. 특정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첫째. 두 번째는 특정 주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누구든지입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센터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장애를 가졌든 장애를 갖지 않았든 소외된 사람이든 아니든 망라하고 누구든지입니다.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배려 섞인 단어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죠? 송택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내가 있는 거예요. 1대1.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응? 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지혜를 열으실 때 이런 평범해 보이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감동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내 영혼을 훑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에 내가 초대되어 있구나. 누구든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추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믿습니까? 결국 이 표현 속에는 주님과 내가 있다고요. 1대1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1대1로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